이제 사토라레가 시작됩니다. 예, 용사부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용사부의 사토라레 내 마음을 들려줄게. 자려. 말씀해 보세요. 아, 내 말 들리니? 네. 예썰. 자, 화이팅. 좋은 당구를 넣는 모습을 우리 PD님이 이 사토라레를 통해서 당구가 늘 수 있다. 이런. 자, 여러분, 예, 사토라레. 자.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이거 뭐야? 누가 이겼어요? 야, 이거는 재뱅킹. 재뱅킹. 상의 3쿠션이 어떤 건지 한번 봐봐. 네. 어떻게 치는 건지. 모르는 거 숫자 오빠한테 물어보면서. 권양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찬이가 오빠야, 아저씨야? 삼촌이야? 오빠죠. 오빠야? 알았어, 오빠 해, 너는. 나는 슬레이. 감사합니다. 오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드라... 잠깐만, 이어폰을 새로 가져오세요. 야야, 혼자 앉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상한 채팅, 어? 스타 삼촌? 오빠 아니야? 스타. 네. 아, 저 어제 앞머리 잘랐어요. 40 라인, 50에 10, 45에 5. 초반 테이블이라서 부드럽습니다. 편안하게 치면 되겠죠? 초반 테이블이라서 상당히, 아, 너무 편하게 쳤네요. 아. 수찬아. 21이요. 어? 혼자 앉혀놓으면 안 돼? 21이요. 모르는 분들 와가지고 얘기하면 돼. 바깥쪽에도 마이크를 차고 있어가지고 네. 마이크가 물리면 안 돼요. 서로.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린다고요? 상대방이 바깥에서 말할 때 네. 같이 말하면 말이 먹겠죠? 아, 아. 그래서 컴퓨터 카메라 각도도 맞추고 때는... 컴퓨터 카메라 각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컴퓨터도 카메라 각도 좀 맞추라고. 네 얼굴만 나오잖아 지금. 이상 노트. 아, 같이 들으면서. 흥공 빗개치기 키스. 앞돌리기 키스. 걸어치기. 밀리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급한 나이랑 비슷해. 점을 줄이고 분리각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 이런 고수들이 차분하게. 당구를 칠 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쳐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구를 칠 때 뭐 이렇게 끌어치세요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끌어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고수들이 어떻게 게임을 치는지를 모르거든. 그냥 아 이렇게 치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얘기해 주면서 해주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저 선수는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구를 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어디서도 쉽게 알 수 없는. 그래서 사토라레. 사토라레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일본 영화인데 나도 본 영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스토리를 보니까 천재래. 근데 가까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들려 상대방한테. 두껍게 맞추니까 초능력이 분리각은 어차피 필요 없고 회전만 충분히 걸어놓으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가서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지 반대로. 어디죠? 뒤돌려치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흐름이 맞아야 되겠다. 말 내가 하면 그러니까 하면서 알겠지 안 칠 때 얘기하고 그쵸, 이렇게 서로 그럼, 하면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 계속 물리게. 내가 치고 있는데 말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돌려치기. 네버핸드님 안녕하세요. 25라인 정도만 들어가면 문제 없죠. 키스는 두껍게. 지금 조금 25나 뭐 날에 첫 게임이라서 몸이 안 풀려서 조금 어색합니다. 야, 아니야. 3 쿠션이 이런 거구나. 집중력을 조금씩 올려야죠. 초반부터 바짝 빗종어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두께는 절반. 회전은 많이 절반이기 때문에 내공이 짧은 데 출발하기 때문에 회전력을 충분히 살려서. 아, 두께가 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두꺼워요 지금. 네, 네버핸드님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PD님은 뒤에 바로 뒤에서 듣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레슨과 또 다른 2점대? 낙글주님 안녕하세요. 원룰은 18점 치고 예보일. 우와. 결이 대대님 안녕하십니까? 정아TV님 네, 좀 같이 드세요. 많이 남겨놨어요 저기. 안에 먹어. 맛있는 거 네. 짧게 안 되고 더블을 쳐야 되겠네요. 더블을 일대에서 반팁 정도만 주고 충격 없이. 아, 이 삿돌아래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컨셉인데 경기 내용이 좋아야지 그림이 좋은데. 자, 팀이 주신 성류 잘 먹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카메라 꺼져도 잘해주세요. 블루스맨님 생전 뭐 저한테 뭐 사다 준다 말 하시던 까백이 까백이 오늘 일찍 문 닫을 거야 아마. 정아 TV님이 주신 성류 시끄러워. 잘 먹겠습니다. 상의양은 월요일 하고 원래 금요일 맞죠? 돌리기 두껍게 키스를 빼고 내공 하나 둘 세 칸 3 회전이 많은 공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시스템으로. 안녕하세요. 당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계셨는데. 아,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원 투 이렇게 키스가 날 뻔했네. 되돌리기 브릿지가 안 좋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만 안 들어가면. 충격이 들어간. 딜레마님 주말에 상의 토요일에 상의 레슨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지. 따님을 데리고 왔다니요. 제가 상의 같은 딸이 있으려면은 국민학 중학교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한캉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기도 아니다. 오셨구나. 어저께 월요일 저기 금요일에도. 아, 분류각이 좀 더 필요한 공이었는데 회전만 좀 안 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저희 당구 방송 할 때는 딜레마니 안 들어오시더니만 상이 나오니까 이거 짧게가 가는 훈련, 대로 훈련 안 하시나? 40에서 40, 35에서 35 맥시멈을 날카롭게 돌면 가능은 한데
완전 길게 요까지 뽑아낼 수 있나? 요까지 뽑아낼 수 있으면 완전 길기가 편하고 절반의 두께를 맞추면서 길게, 오케이, 길게. 리틀님, 예, 이 다음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격. 아스카르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화이팅 하세요. 룰 맨날 뭐 딜레마에서 놀고 먹는 거 좀 훌려. 끌어서 뒤돌리기인데 너무 끌려서 짧아지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일단은 살려야 돼요. 속도 위주로. 유형은 4번 유형. 아, 네, 이거 안 좋다 진짜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아, 배송 요청은 다 드린 상태입니다 현재. 왜 이래 샷이 딱딱하지? 이 정도 힘이 필요가 없는 공인데 힘으로 치는 게 느껴지죠? 야, 그립에 힘 빼고 귀의 무게를 느끼면서 부드러운 스트로크. 쿠션을 세 번 맞는 건 알지? 네. 아까비. 어우, 잘 쳤다. 잘 치는데. 키스. 여기까지만 와주면 승부가 가능한데, 노잉글리시로 치면 이게 지금 여기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불필요한 만큼의 이제 아이고 이거 넘어치다 참나. 진짜 가기 좋았는데 어려운 공이었지만. 지금 계신 회장님 쉬엄쉬엄 치세요. 와, 당구치는 기계네. 회장님, 회장님 뒤에 0712 오자마자 이틀님, 김치무님, 그리고 네모 박사님, 그리고 서준이 아빠님. 또 오랜만에 또 보내야 될 사람이 또 생겼네. 회장님 계시죠? 네. 나이스. 서바이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허세님도 계시고. 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테이블 다섯 개 잡고 쓰고 있어요. 오늘 딱 좋습니다. 회장님은 서바이벌은 안 하십니다. 키스 조금만 두꺼워도 그냥 키스죠. 근데 오늘 빠르게 전진하면서 너무 신기하지. 옆돌리기 60에 30. 50개 감사합니다.
끌어서 가기 때문에 65에서 한 30 감사합니다. 정도, 30 정도까지 가주면 되는데. 몸포인트 성류 감사합니다. 여러분 봤죠? 상의한 것처럼 비슷한 레벨이에요. 나는 재질한 거 이거 진짜 안 뚫려 이거. 아 공 뚫는 게 있었어요? 지금 공은 내가 뻗어 나가지 못한 게 헤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분리가 이게 안 생겼어요. 미끄러져 버렸어. 바느질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와이드. 네. 아, 어렵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공이 다 같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네. 내가 어떤 공을 딱 쳤는데 그 공이 없어져 버리면 뭐 좋은데 그 공이 막 돌아다니다 나랑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지금은 그냥 아 쓰리 쿠션 세 번 맞으면 득점이구나 그 길만 아 103단 보고를 치고 싶은데 자기 공이 정해지 103단 왼쪽 사람은 흰 공 엄청 노란 공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빨간 공 치는 경우만 없는 거지 빨간 공 치는 지냈다가 뒤로 조금씩 날라오는 어린 시절 사진 했나 화춘님 어린이한테 어린이들 시간에 사진이 어딨어요? 지금이 어린이 시절이에요. 너무 얇았어. 처음에 뱅킹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먼저 친 선구 흰색 공 두 번째 친 사람은 노란 공 빨간 공을 치는 일은 없고 빨간 공을 내가 치는 경우는 없지 맞추는 경우는 있어도 항상 내 공과 상대방 공을 반가워하면서 공이 바뀌진 않아요. 빨간 공 맞춰도 되죠? 빨간 공 맞춰도 상관없지. 내가 흰 공을 쳐야 되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흰 공만 쳐야 되고 내가 노란 공이면 끝날 때까지 노란 공만 쳐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이 막 바뀌는 거지 계속. 상대방이 내 공을 치면 내 공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 공을 안 건드렸으면 내 공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린이 맞아요. 당린이 당린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아 당구 어린이. 어 맞아 맞아. 베린 베린이 그러잖아. 저 배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게임도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까다롭다. 헤드샷 하면 막 키열을 끼는 거 아니야? 옆 돌리기를 칠 수는 있는데 얇게 맞춰 버리면 짧아 버리는데 비껴치기. 아 브루스님 감사합니다. 형의 정법 방식의 비껴치기. 부딪히기만 하면. 프로는 다다음 주 아닌가요? 프로는 6월 5일 날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깝다. 103단은 끌어치기인가요? 끌어치기를 활용한 네, 활용하죠. 네, 6월 5일 날 알고 있었는데 저도 다음 주면 5월 25, 23일일 텐데 배그하면 깜짝 놀리지 않나? 어, 제가 보다 갑자기 휴지 한번 오! 아 맞아 이러면서 가끔 어지럽긴 해. 그러면 아 다음 주도 오시는구나. 야 작대님 감사합니다. 주이수구 샷 어 충격 하나도 안 들어가고 찬스 하추님이 연세라고 하기까지는 아니고 그죠? 네. 아이디가 좀 예, 있어 보이는데 닉네임이 있어 보이는데 예, 나이가 많으시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추천절차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다 누르셨겠죠? 됐어. 큐보다 애따 애따 못 써갖고 DMR 좋아해요. 고루자 성애자 아니야? 복은 못 먹어요. 복은 못 먹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쓰리 쿠션이 공의 회전 뭐 그리고 뭐 내가 얼마큼 이동하는 거리 뭐 엄청 하여튼 그냥 과하게 가.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그게. 그리고 그래서 쓰리 쿠션이 어려워. 근데 우리나라는 어려워서 재밌어. 이런 거 못 치는지 보면 공이 막 휜다고 막. 그치, 이런 식으로 막 내 공은 진로 방향이 바뀌고 막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비염님 이제 회전 막 이런 걸 통해서 연출을 해내는 거지. 보셨습니까? 네. 어 상희 씨다. 야 상희 유명하네 여러분. 어 맞아 맞아 말씀드린 거. 오우 야. 일단 어우, 더. 방송에다 설명드리고 네. 네 짝땡이님 네 근무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토요일인데 15인데 옆 돌리기는 키스가 있고 뒤에 오시면 걸어치기로 70에서 50 정도 날아가면 밀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쁜 상희씨 보러 오세요. 밀리는 라인이었죠. 충분하죠. 신물이 더 이쁩니다. 뒤돌려치기 60에 30. 길으면 길어질 수는 없고 지금 짧지만 않으면 충분합니다. 임팩트만 안 주면 이러거나 알아서 길어집니다. 충격만 안 주고 내 공이 미끌리는 느낌만 가져가주면 짧아질 수가 없죠. 자, 앞돌리기 되고 옆돌리기 되지만 예, 1족구 컨트롤이 지금 가까운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 2.5 회전이 많으니까 로드리게즈로 2.5 정도 100은 알죠. 몇 번 해봤는데 뭐 그다 아, 대회전 짧게도 가능한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바로 칠 수 있는데 자 두께는 3분의 1 회전량 1시 반 1시 반에 3분의 1에 세면 넘어가는 거고 약하면 모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치는 거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치는 건데 그 생각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알려주면서 6점 샷 6점. 자, 키스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한번 보고 득점 위주로 빨간 공을 흰 공을 두껍게 맞춰야 돼. 얇게 맞추면 이렇게 해서 키스 나버리기 때문에 좀 두껍게 치니까 많이 끌면 안 되죠. 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렇죠. 설명하고 치는 게 보통 힘이 아닌데 방금은 20, 60에 40, 50에 30, 55에 35 마이너스 5 시스템으로 60으로 안 받고 55에 35 대공이 뚝 떨어져야 돼요. 지금 DM이 와 계세요. 네, 첫 게임이면 첫 게임. 8점 이건 스코어 있죠. 일단 구멍은 없고 30을. 입사가 반사각 들어오면 치기는 무리가 있고 쳐야 되는 약간 끌어서 스핀으로 아, 회전을 많이 쓸 거니까 생각보다 살짝만 더 상승을 낮추고 아, 먼저 점수 채우는 사람 이기는 거죠. 그렇죠. 35개 칠 때 19개만 치면 되는데 그만큼 실력 차이가 많다는 거지. 하이 앞 돌리기 바로가 되나. 15, 15 딱 맞는 라인이긴 한데 키스가 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반의 두께보다 두꺼우면 키스가 안 빠지고 절반의 두께에서 승부를 가는 거죠. 회전 많이 좀 미끌리고 분리각을 만들어내야 돼. 어우 위험했어. 어우 힘들었다.
자, 대전이 대전이 얇게 맞춰서 키스가 빠지나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두껍게 왔다 갔다. 오케이. 생각보다 두꺼워야 되고 두꺼우니까 조금 느려야 됩니다. 내공이 앞 돌리기가 빠질 라인은 없는데 60에서 50 라인 보고 키스 1족구가 먼저 내려. 아, 키스 내공이 먼저 60에 50. 4, 5, 뭐가 빨리 안녕하세요. 3의 두께에서 에라이씨 3의 두께. 아유 바보야. 내고 절반 맞추면 두 개가 만날 것 같았어. 상호 모검 간판님 안녕. 정상훈님 안녕하십니까? 유부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어우 당직군요. 하하. 용상훈님 쓰시는 큐는 지금 쓰는 게 프레이트 드래곤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그래요. 뉴 페이스북 네 당구 연습생. 비영님 어서 오십시오. 아, 이 작은 테이블 안에 엄청난 무수한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몸으로 연출해내는 참 짧죠. 내공이 끌리면서 들어갔죠. 이 공이 내공이 끌리면서 가는 게 유리한지 그냥 분리만 되면 유리한지 이런 것들 느끼셔야 돼요. 우리 피디님이 오랜만에 당구를 치셔서 자 들어가는 만큼 형성되니까 여기까지 모으면 되는데 이런 공에서 뭐 빨간 공이 여기 가는 생각만 합니다. 이쪽으로 빨간 공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프레데터 드래곤. 프레데터 드래곤 빨간 공이 이쪽에 가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생각만 하면서 치죠. 이번에는 흰 공이 도톰하게 맞추면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도톰하게 치면서 아이고 위험하다. 야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다시 저쪽으로 쓰려고 했는데 위험했어요. 그러면서 포지션의 위대한 공이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렸고 투뱅크 키스 키스가 나더라도 크게만 안 나면 득점이 되죠. 지금 너무 두껍게만 치고 키스가 나도 상관없다. 살살 최대한 그죠? 키스가 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35 40에서 5라인 키스는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보냈을 때 네, 키스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라인만 키스가 있네요. 그러면 얇게 쳐야 돼요. 안 돼요. 35에서 제로까지 가야 돼요. 걸어서 갈 거기다 제로까지 어? 뭐야? 오늘 땡큐님 감사합니다. 끌면서 발렸는데 나쁘지 않은 공인데 충전기 있습니다. 예. 충전기 많죠. 당구장에 뭐 충전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당구보다 재밌는 게임 없죠. 자, 그래서 왜 득점이 됐는지는 알겠죠? 테이블에 세 번 이상 맞고 공 두 개가 맞아야 돼요. 공을 맞추고 세 번 맞추고 공을 맞추던 공을 여튼 간에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 사이에는 쓰리 쿠션이 세 번이 존재해야 돼. 무조건 때로는 테이블을 먼저 맞춰서 한 번 맞고 공 맞고 나머지 두 번 맞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맞고 사포 하나만 주세요. 공 맞고 한 번만 여튼 간에 세 번의 쿠션 이상이 맞아줘야
득점이 된다. 그렇게 처음에 공을 먼저 맞추고 시작해야 되지. 그런 건 아니지.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피니쉬를 좀 할 때 좀 간결하게 해요. 공을 맞추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피니쉬에서 야, 이렇게 치면서 키스를 뺄 것인지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뺄 것인지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빼는 순간 내 공이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임팩트가 없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얇게 빼겠습니다. 안 돼요. 이건. 35에서 25라인 얇게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회전을 적극적으로 써야죠. 에메랄드님 실명이요? 파운드파이 사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킹공 끌어서 칠 수 있으면 좋은데 맞아 있는 라인인가요 지금이? 맞아 있는 라인이네요 이건. 내가 왜 정말 얇게 맞추면 바로 맞추고 도톰하게 쳐서는 지금 밀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직선에 움직이기만 하면 맞아 있는 라인입니다. 오, 이렇게까지 생각도 못했다. 아 진짜 아 어드레스하고 에비스 스트로크 나갈 때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야 에비스 스트로크 마지막까지 말을 하니까 이게 없어지네 집중력이. 야 마지막까지 말을 하니까 방구 치다 보면 올 일이 있다. 왜 운지 알아? 그래요? 안 되니까. 아, 억울해. 마음은 하고 막 싶은데. 하고 싶은데 몸으로 안 되니까. 25? 그 30? 답답한 거야. 25? 30이면 뭐 족하네요. 30에서 35에서 5. 뭐야. 30. 빠르면 넘어갑니다. 이게 숫자 계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정상을 해야 됩니다. 어허. 맞은 거나 신비 없다 그냥.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아. 저는 뭐 마음으로 울었으면 거의 뭐 대성 통곡하죠 요새. 예, 거의 저는 뭐 대성 통곡감. 그런 게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것도 다 또 커져가는 과정이고 무용할 때는 그러잖아. 몸이 안 유연해지면 속상하잖아. 아니요. 그냥 할 때 아파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서 하다가 바로 쉬어. 캬 아깝다. 방금에서는 내 공이 1족구가 먼저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두껍게 맞추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성공은 1족구를 옆으로 제끼는 두께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들어갑니다. 지금 두께에 집중하고 두께는 뭐에 나온다? 스트로크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썼을 때 내가 보는 대로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10보다 짧, 선생님, 30분까지 온다면서 벌어왔네? 30분이야? 너 몇 시에 나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줘.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 앉아있어. 아, 가비. 뭐 당구의 기본적인 마음까지 알려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은 그냥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어릴 때부터 예 운동을 많이 하고 해서 네 운동을 좋아하고 뭐 그죠? 학교도 또 대학도 체육 쪽이고. 아하 키스.
자, 좋다. 보여주겠어, 이거. 30라인. 10까지 가면 되는데, 이런 게 스트로크의 강화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임팩트가 가지 않고, 내가 보는 두께 그대로 임팩트 없이 굴려만 주면, 업하거나 다운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둥속, 둥속, 둥속 갖다 놓으면 내가 원하는 라인까지, 아, 비슷하게 가는 걸로 만족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한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딱 마음을 비우고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하면 딱 본대로 생각보다 잘 날아가요. 저희가 쳤으면 저 정도면 내가 말만 안 했으면 봐봐. 마이크 안 찼으면 내가 맞췄지? 마이크 안 찼으면? 에이, 진짜. 어제 저희가 수타 감독님 또 방송실 안에서 혼자 또 비우고 있겠네 또. 정답. 어제 저희 다 이제 편집한다고 둘이서 어제 새벽, 용사부님 새벽 2시 넘어 나가고, 저는 새벽 4시 넘어 나가고, 그리고 아침에 또 용사부님 레슨하고 있고. 키스가 도움을 줬죠 지금은. 컨디션이 만만하지 않을 됐어. 거예요. 아이, 화춘님 한 개도 안 답답해요. 내가 방금 말했던 대로만 치면 돼요. 댕댕이님 안녕하세요. 너 너무 뒤에가 있는 거 아니니? 저요? 안 돼. 이 정도 비율이 딱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앞에 있어 봐. 거기 있어 봐. 이렇게 내가 있으면 내가 얼굴이 작잖아. 그치? 야. 너무 내가 더 크냐? 아, 아깝습니다. 자, 구멍을 칠지. 구멍은 조금 그렇고 앞돌리기 쳐야 되는데 제가 싫어하는 곡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앞돌리기? 앞돌리기 쳐야 되는 거죠. 아, 이 앞돌리기 제일 싫어하는 곡인데 이거. 키스가 강력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곡입니다. 안 위로 갈래 그냥. 당할 못? 상입니다, 상이. 그래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비교 맞지, 이렇게 하면. 피크치기를 짧게 쳐야 되는데, 짧게 치려고 하면, 야, 속도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키스가 있네. 어쩔 수 없이 길게 칩니다. 15, 상이가 20, 돋보여야 17, 되기 때문에. 17, 3, 17, 15, 15, 0, 0, 10, 10. 오케이, 2선. 8, 9까지만 임팩트 없이 날아갑니다. 임팩트 없이. 충격 없이. 얇아요. 아, 살짝 얇아요. 오, 위험했다. 나이샷. 상인은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점수 자체가 없어요. 4구로 치면 큐 잡았으니까 50. 아, 이번 공은. 자, 두꺼우면 두꺼워서 키스. 얇으면 얇아서 키스입니다. 딱 한 점 있어요. 키스가 빠지는. 절반의 두께. 내 공하고 일족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짧은 키스, 고도 키스 절반. 임팩트가 들어가면 휘어서 넘어가죠. 굴리기만 해야 됩니다. 그냥 굴리기만. 임팩트가 들어가면 휘어서 넘어갑니다. 아이고야. 잘 쳤다. 이렇게 아깝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상희가 당구가 한번 뭐 배우고 싶다고 해서 말하면서 치는 컨셉이야. 설명해 주면서 내가 예측한 대로.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컨셉이다. 방송 다 나오고 있다. 친한 동생이 앞에 놀러 와가지고 새로운 가족은 일 때문에 아니고 와가지고 시부에서 네. 일하는 친구인데 당구를 저희가 이제 레슨도 하고 여기서 하고 먼저 하니까 한번 뭐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유튜브 좋아요 눌렀냐? 좋아요 좀 잘 눌러라. 토요일마다 아 진짜 네, 사실 지금 레슨을 해보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상의와 레슨. 가끔씩 보민이가 부재하거나 이러면 어제도 25라인 했었죠. 자, 길어진 라인이니까 그냥 90에서 70, 80에서 60 그대로 가면 됩니다. 힘있게. 어차피 길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길게 치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약간 바로 맞추는 느낌으로 만큼
임팩트를 강하게 줘야 돼요. 20에서 25로 날라와요, 그러면. 선수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좀 배워보고 진짜 천부적이다. 45라인 45라인 40라인밖에 형성이 안 되죠. 그럼 끝까지 다 가면 돼요. 속도를 살려서 40 충분하네. 끝까지 가면 넘어가겠다. 그냥 코너를 향해서만 날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키스만 안 내고 부딪히기만. 스트로크 뭐 의지하지 마요. 이런 거는 스트로크 의지하면 안 돼요.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스트로크이 뭐 어때야 되는 이러면 피곤해져요. 일단은 기본은 두께다. 스트로크는 공이 어려울 때만. 감사합니다, 하치님. 35에서 25? 무난하죠? 아무 문제 없죠? 예, 한 35라인만. 네. 이런 공이 쉬울 때는 빨간 공의 최종 진로만 설정합니다, 선수들은. 조금 도톰하게 쳐서 치고, 임팩트를 가지 않고, 다음 공을 유리하게 가져가겠죠? 빨간 공을 저쪽 코너로 보내려고 그 생각만 해요. 자, 다시 이거는 내 공이 먼저 갈지 얇으면 키스, 절반 키스 안 나는 선에서 내 공이 먼저 돌아야 돼요. 무조건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네, 임상입니다. 임상이. 아유, 저 왜 자꾸 득점하는 거야? 말할 시간 없게. 30라인, 45에, 40에 10. 아무 문제도 없죠, 지금 또. 문제가 있나요? 두껍게 쳐도 되고, 얇게 쳐도 되고. 그럼 뭐가 유리할까? 두껍게 치는 게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데, 두껍게 치면, 안 해, 안 해. 지금 얇게 칠래요, 그냥. 어차피 두껍게 친다고 내가 지금 포지션이 지금 보장이 안 돼요, 이거는. 마이크가 득점을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을 득점 포지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득점이 완전하게 확인이 되고, 컨트롤이 가는 상황에서만 포지션을 하지, 10, 25에서 15, 10. 일적구 포지션, 오른쪽 코너,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이것도 포지션 그냥 중간으로만 오는 거예요. 득점 위주로 가야 됩니다. 역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 힘을 써줘야 득점 되는데, 지금. 와. 안 맞으면 하여튼 말해서 안 맞는 거야, 나는. 핑계야, 핑계. 됐죠? 편한 거야. 잠깐만, 얘 이름이 임상입니다, 임상이. 지금 학생이고, 그리고, 네, 당구를 취미 활동을, 이렇게 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중에, 뭐 했는데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당구 치세요? 몇 점 치세요? 그러면, 저 조금 쳐요? 몇 점 치세요? 대대 28점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사고 치세요. 얘 저 좀 치는데 얼마 치세요? 400이요 이러면 아깝다. 이런 얼굴을 가진 친구가 대대 어제 좀 안 쳐가지고 잘 못 칠 것 같은데. 리버스 각도가 태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단에 속도를 써서 내려보내야 돼요. 부드럽게 칠 회 깊이 넘으면 그냥 퍼져 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속도 회전 많이 주고 속도를 살려야 됩니다. 속도 이 환경기만 보고 퇴근할 겁니다. 진짜 매력 터지죠. 예. 제발 하느님 아버지. 와, 선수들도 예,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정도, 하면서 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와가지고 야, 도톰하게 3번 유형 밀어서 당구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득점은 뭐 상상도 안 해요. 뭐 이 돌아가는 라인만 보고 치는 겁니다. 돌아가는 라인만. 득점은 뭐 당연한 거고 세게만 안 치면 득점은 보장돼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 밀리는 자연 밀린 각만 파악해 놓으면 보장돼 있고. 근데 조금 오케이. 이런 한 번만 내가 팬 서비스 하겠습니다. 팬 서비스. 네, 저 좋아하는 공이라서 이거는 쳐야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거 뭐라 불러 이거? 이게 치는 거? 마세이! 들어봤어요. 이건 내가 아깝이 기회 맞게 칠 뻔했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화춘님 아, 네, 집중하면 나중에 직장에서 찍을 수 있는데 직장에서 여자 이런 여자 당구장 갔는데 죽방 쳐갔는데 제가 풀 잡아드릴게요 이러면 진짜 매력 쩔잖아요, 진짜. 네, 매력 쩔죠? 뭐.
지금은 한 대여섯 번은 맞은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계속 테이블 쪽으로. 그렇죠. 방금 쓰리 쿠션이 아니라 한 텐 쿠션 됩니다. 텐 쿠션. 매력 터지는, 포텐 터지는 친구. 오,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이스. 아, 세이 칠 줄 아는 사람은 테이블 안 찢습니다. 네. 찢을 일이 없어요. 이거 또 질문 답 못 해드린 게. 선수들은 혼나지 않아요, 장난감이. 마세이 찍어도. 선수들은 혼나지 않습니다. 상인은 토요일마다 레슨을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1시에. 때문에, 고민이는 계속 늘고 있고, 고민이가 밟아왔던 길을 상인이가 또 밟고 있는 건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입니다, 학생. 10라인, 95에 45. 누가 빠르냐? 어흥. 20. 25에서 5, 개인적인, 10. 네, 개인적인 신상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포지션. 상인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은 말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5 시스템으로 가야 되네. 회전이 없으니까 25에서 5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회전이 살살 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준 각보다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구멍이 존재는 하는데 문제가 있고. 오케이. 플러스 각으로 짧게 복합 치느냐. 저번 주에도 있었고 있나요? 어제도 했었으니까. 힘. 여기서. 힘. 튀어나올 것 같은데. 튀어나올 것 같은데. 튀어나갈 것 같은데. 뉴욕비 싱크로요? 야, 바로 쳐버려. 바로. 바로. 속도만, 속도만, 부드러운 속도만. 아, 조금 셌어요. 좀 닮은 것도 딱 하고 하다 진짜. 야, 상인 집에 보내 안 되겠어. 내 이래 열심히 당구 치는데 다들 상인 얼굴만 보고 있고 내 당구는 한 개도 안 보고 있고 지금 뭐들 하시는 거야 지금. 야, 내가 진짜 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레슨하고 당구 치고 있는데 진짜. 저는 옆에 앉아 있는데 저도 야, 저도 갑자기 채팅창 보니까 맛이 확 가네. 내 당구 치는 거 마세를 찍든지 저 아저씨가 뭘 하든지 신경 한 개도 안 쓰고. 저도 지금 거의 지금 거투맹인가 이거 지금. 어? 저 투맹인가. 일단 앉아 있어봐. 앉아 있어. 야. 야, 지금. 투명인간 아니 내가 그런 걸 노리고 상의를 내가 가리키는 건 한데 그렇다고 내 칠 때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갑자기 확 떨어질 것 같은데. 봐라 이제 못 친다 이제 봐라 이제 이거 못 친다 이거. 이 봐봐 이거 맞을 턱이 있나? 키스 아유 괜찮아. 아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상의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제가. 몰래 비밀교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한주희 씨하고 예, 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만난 적은 있는데 친분은 없어서. 괜찮아. 누드스맨님한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친구 안 한다 그래. 일단 오실 거예요 아마. 오지 말라 그래. 상인 씨가 사투를 안 해. 남자가 우정이 중요하지 말이야. 에휴. 우와. 아까 미피디님이 지금 우와. 6점밖에 못 쳤는데 좀 응원들도 좀 해주고 이래야지 말이야 다들. 파이팅. 어렵다 이거. 스리 쿠션에서는 네. 내가 쳐야 될 공이 다이렉트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 다이렉트 가능한 상황. 이 구간에 있을 때가 앞돌리기 최대한 어려워. 얇게
자, 코너 먼저 가는, 자, 코너 먼저, 자, 이렇게 하면 코너 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얇게. 네. 정상훈 감사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맞춰야 되는 공이 한 요 정도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공들이 까다로워. 근데 여기나 뭐 이런데, 이런 구역, 이런 구역, 이런 구역은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이렇게 있으면은 공이 좀 어려워. 그래서 아, 어디 있으면 공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치다 보면 아, 이래서 여기 있으면 공이 어렵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야. 가급적 가까이 있는 공이 치기 편하겠지? 멀리 있는 것보단. 아, 아깝다. 풀스트로크 다 해야 돼. 지금 키스 빼려고 하면 항상 그 두께에서는 잘 했는데 완전 피니쉬해서 힘을 엄청나게 끝까지 주고 있어요. 힘공도 아이고 어렵다. 못 봐가지고 끌어서 두껍게 키스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줄 거고 끈다기보다 야, 치기 싫은데 더블 한번 가볼까? 더블 여기까지 더블 약간 부족하네요. 제이맨이 더블인데 더블은 예, 키스가 너무 예, 좀 다분해 보이네. 제가 보기엔 키스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 보민이요? 보민이는 이제 몽딩이 들고 해야지. 몽딩이, 몽딩이 들고 궁디 팡팡하면서 이런 포인트 있잖아. 이런 포인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이쁘라고 찍어 놓은 게 아니라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어떤 기준 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점들마다 수치 값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뭐 그지? 우리 칸수를 세서 하는 것도 있고 스트로크가 깔끔하니까 결과가 좋죠. 근데 기본적인 건 이런 정사각형을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은 게 당구 테이블이다. 그래서 이 절반 이렇게 이렇게 이 가로가 이 가로랑 비율이 똑같다. 정사각형 두 개를 붙인 거니까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직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거다. 꼭 알아야 되는 상관 아니지만 알면은 이해하기 쉽지. 뭐 여기서 한 칸은 몸은 완전 길게 칠 것인가 바로 맞춰야 될 것인가 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 칸은 여기서 반 칸이겠구나. 대칭이니까. 그런 식으로 길게 맞추는 상황에서 지금 키스가 있는지 바로 맞추는 상황에서 키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맞추는 상황에서 키스가 안 보이네요.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아 이거 안 좋게 쳤어. 아, 안 좋은 스트로크. 자 나머지 4점 내자. 19점과 35점이 하면 많은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수에 따른 실력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가 19점이야 내가 35점이야 그렇지? 우리들이서 오뎅을 먹어 어묵을 먹어 너 한 개 먹을 때 난 두 개씩 먹을 수 있잖아. 나는 더 크니까 그래서 더 많이 넣는 거야. 알았지? 네가 아무리 빨리 먹어도 내가 내보다 어묵을 빨리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더 많이 넣는 거야. 알았지? 잘자연님 오셨나? 아. 잘자연님도 오셨구나. 그 적절한 비율 맞죠? 예, 맞아요. 예, 담을 수 있는 통이 다르니까. 야, 미쳤다. 허허, 무덤덤 123님. 채팅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렇죠. 넌 나보다 어묵을 빨리 먹을 수 없어. 가끔 상희가 배가 고프면 더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내가 더 많이 먹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고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나 동호인들은 30, 35점이면 거의 완전 최상위 클래스고, 선수들은 대부분 다 35점, 40점, 뭐 30점 후반, 30점 이상들 뭐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푸드파이터요? 아유. 유빈 아빠님 어서 오십시오. 40점 아마추어 10명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드러나 있지 않은 뭐 숨은 고수들이 뭐 아주 어마어마할 거란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자, 나머지 3점 다이렉트. 아, 먹방 하시는 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먹방은 이게 맞습니다, 여자분. 야, 이 상황에서도 저기 보민이를 보호해주는 저 뒤에 공지 일레니. 야, 제가 보민이한테 꼭 얘기해 줄게요. 0712님 많이 실드를 찾았다고. 멋있게 놓고 2시간. 어우, 잘 찌시네요. 전 2시간만 3시간인데. 됐어. 유틀님 어서 오십시오. 다음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진짜 동호인들 수준이 좀 높긴 높죠. 빈샤님 안녕하세요. 유틀님 아니 와서 이미 두 경기 하고, 예, 다음에 이제 방송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 어, 아깝이. 그래서 이렇게 고수가 치는 거를 많이 보는 게 진짜 큰 많은 도움이 돼. 그냥 단순히 공을 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다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 어. 야, 완전 김샜다, 김샜어 당구 진짜. 집중력이 아웃. 와, 헛소리하고 농담 좀 했더니 집중력이 완전히 다 떨어졌다. 저 공이 61.5mm거든? 주먹구가 작은 건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게. 네, 유비 아빠님 상입니다. 자, 나머지 1점. 여기서 스윙이요? 네. 저기 끝났어. 잘 쳤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네요. 네, 오늘 레슨 했습니다, 상이.
계속 사투리를. 오늘 안 들렸어. 오랜만에 치니까. 유키님. 유키님 요새 바쁘셔가지고 예, 한동안 경기를 못하셔서. 네, 물어보십시오. 아, 그런 거 좋아. 너무 좋아, 질문. 네, 네. 확률이 큰, 그러니까 홈을 이런 거는 확률이 큰 공이라고 하잖아요. 방수가 많다, 확률이 크다. 했을 때 이런 공 말고 또 확률적으로 초이스를 해야 될 큰 공들이 혹시 뭐 어느... 어떤, 다시 한 말해요. 그러니까 뭐 코너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치는데 확률이 크다. 확률이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이 위치 말고도 네, 초이스를 네. 할 때 확률이 네. 큰 배치가 아, 이적구의 위치에 따라 확률이 큰 그런 경우가 따로.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오. 그러니까 공의 구질에 따라서 내 공이 이 공을 이 하나를 초이스를 하더라도 내가 이 공에 초이스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공이 이 공보다는 이 공이 확률이 물론 더 작지만 이 공보다는 이 공 확률이 더 높은 거 알잖아요. 네. 그리고 굳이는 당연히 더 높은 것도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확률이 높은 거이고 구질에 따라서 공을 내가 약간 떨어지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확률을 높아지게 만드는 구질이 있고 확률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구질이 있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공이 확률이 높은 건 당연히 누구나 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알고, 그죠? 근데 이런 공들은 확률을 높게 치는 법이 있지 않나. 예, 그럴 수 있다. 이런 공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공이 특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공들은 점점 길어지는 스트로크를 하면 지금 유리하죠. 짧아지는 스트로크를 하면 말려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고, 길어지는 스트로크를 하면 여기서 만약에 조금 깊게 들어왔다. 길어지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또 길어져, 이렇게. 예, 그런 길어지는 공의 배열에 따라서 길어지는 스트로크가 있다. 그리고 이게 한 중간에 이렇게 있어. 한 중간에 살짝 이렇게 있어. 이번에는 이런 공들은 두껍게 길어지, 두껍게 치면서 밀면서 밀리면서 길어지는 라인은 이제 불리한 공이에요. 반대로. 튕겨다니면서 짧아지는 공이 유리한 공이지. 가령 이 공을 두고 이런 방식이 있어.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칠 수 있다. 두껍게 도톰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거야. 이런 공들은 위험한 방식. 점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돌면 뒤가 없어요. 계속 길어져요. 그럼 이런 20보다 안쪽에 돌았을 때 맞을 확률이 있는 공은 이왕 초이스하는 거 두께로 치는 거지. 두께로. 스트로크 쓰지 말고 부딪혀서. 이 튕겨다니는 공들은 이거 돌면서 짧아지거든. 튕겨다니는. 한번 튕긴 공은 쿠션에서도 계속 튕겨다녀. 그렇기 때문에 짧아 여기서 튕겨줘야 짧아진단 말이야. 튕겨줘야지. 미끄러지면 안 되고. 스트로크에 따라서 같은 공이라도 커지고 작아질 수가 있다. 공이. 스트로크는 결국 몇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 편안한 공, 길어지는, 분리각을 줄이는 공, 분리각을 키우는 공. 그걸 따라서 내가 공을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번 이런 공들을 내가 가리키는데, 이런 공들을 3번 유형으로 치지 말라는 거야. 3번 유형으로 쳐도 돼. 이렇게 두꺼우게. 이렇게 치지 말라는 거야. 안 좋아해요. 상당히. 포지션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살짝이 빛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길어지게 넘어진다. 그래서 같은 이런 공은, 1번 유형이 낫다. 어차피 공도 튕겨다니고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튕겨다니면 그리고 속도는 살아있고 확률이 여기서 안에서부터 훨씬 더 커요. 속도가 살아있기 이것도 먹고 돌면서도 맞고 바로도 맞고 물론 바로 맞추는 걸로 나는 목적을 가지고 치지. 예. 공의 배치에 따라서 구질에 따라서 그 공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해. 그걸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치기 편한 대로 자꾸 치게 되고. 길어져서 유리한 공이 있고.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광고를 보잖아? 용사부가 이 공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는구나. 내가 치면 좀 느리게 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좀 빠르게 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예상하고 볼 수 있지. 지금까지는 어떤 당점, 어떤 그냥 뭐 초이스를 하느냐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스트로크 뭐 짧게 그 정도까지는 좀 배웠으니까 알고, 전체적으로. 이 공은 이렇게 치는 초이스를 배우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항상 초이스잖아, 초이스. 초이스를 좀 더 보는 게 핵심적인 질문 같아요. 감사합니다.